126에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오늘이 제일 젊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뿐이나 젊은 사람들도 10대, 20대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치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제일 젊어 라는 말로 바꿔서 써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적어도 내일이나 또 1년이나 5년 후에 나보다는 훨씬 젊으니까요. 그렇지. 네,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오늘도 컨디션이 별로야. 어제보다는 상태가 뭐 좋아. 회사에 출근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이 집중이 안 되고 일이 되는 없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어제보다 나아진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나 기록, 사진 등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이만큼 좋아졌네요. 이 부분이 이만큼 좋아졌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33. 혐오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뭐뭐야. 너는 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또 이미 충분한 펩토크이지만 조금 더 궁리하면 더 효과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3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1인칭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2인칭으로 바뀌기만 해도 해도 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사용해서 3인칭으로 만들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방법은 최근에 디프런스 셀프 토크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이별로 요일을 정해서 과제의 공간으로도 인터벌 트레이닝 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조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도중에 지인이 다 빠집니다. 그럴 때 가져다키 너는 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가서 장점을 확인하고 키워주는 말.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이다. 여러분은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일정에서 소개한 자존감에 관한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는 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도 있는데, 그 답변 역시 일본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한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비율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90% 이상, 영국에서는 90%, 스웨덴, 이렇게 필요적으로 이 결과에 일본인 특유의 조심스러운 성격이나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말. 좀 더 뭐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래 하지 말고 뭐뭐라서 다행이야. 뭐뭐라서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가 좀 더 이러저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아주 작은 단점에 신경을 쓴다거나 좀더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키가 좀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저 가슴이 좀더 튼튼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뭐 등등.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주 말로 내뱉는 게 현재 자신의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장점을 자꾸만 말하자. 장점을 발휘하고 키워주는 말. 35번. 너는 참 좋겠다.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너는 좋겠다 라고 비교하지 말고 승진, 합격, 수상, 당선 또 내지 마련. 그러면 잘 됐네. 특히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경우에는 이 부패 토크를 무심코 자주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먹을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은 이렇게 힘든데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병에 걸린 내가 문제야. 나는 이제 두번 다시 저렇게 못하겠어. 비관에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말. 36. 저 사람 정말 부럽다 하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나만 할수 있는 일도 있어. 누가 아무도.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밝고 사교적이어서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선제지가 있어서 뭐든지 잘 만드는 사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등등 특출난 장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부러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는 말 대신에 나만 할수 있는 일도 있어. 나만 할수 있는 일도 있어. 37.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말은 내 성격은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성격이 장점이야. 이런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워서 오늘 하루 일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계속 화만 내었구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거나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격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은 부풀려 생각하면 자존감을 내려가고 가능성도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면의 반대쪽에 있는 면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안 되면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말.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하지 말고 화가 많은 만큼 열정이 많은 거야. 열정, 열정. 또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순발력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깐깐할까? 나는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나는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야. 나는 논리 정연한 성격이야. 응?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빈틈이 많지? 자잘하게 신경을 덜 쓰는 만큼 대범한 성격이야. 또, 저 사람은 너무 쪼잔해. 인색해. 저 사람은 참 알뜰하고 착실해. 아유, 좋네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리더십이 없어? 저 사람은 무지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은 진짜 자기중심적이야. 우리 사장님은 자기만의 포스가 있어. 아유. 그리고 우리 이사님은 진짜 걱정이 많아. 우리 이사님은 참 신중한 성격이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고.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러워? 저 친구는 참 밝은 사람이야. 김 대리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김 대리는 사람이 참 차분해. 왜 이렇게 느리지? 참 꼼꼼한 성격이군요. 특별한 취미가 없군요. 당면에 관심이 많군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